30여 년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라디오 DJ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기덕 씨.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를 무려 7천회나 진행한 그는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진행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한편 MBC 골든마우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라디오로 세상과 소통한 그는 오디오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영상시대라고 하지만 오디오의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상상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뭐 동화를 듣던 거, 또 이제 뭐 소리라는 게 시각적인 이상의 어떤 묘한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김기덕 씨는 국내 유일의 오디오북 전문 기업인 와미디어에 취임하여 오디오북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전문 제작사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회사예요. 현대인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책을 읽고 거기에다 음악도 넣고 뭐 효과도 넣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원문을 그대로 읽는 그런 회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출원지인 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기회라 하는 것이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육지로 돌아온 허생은 그때부터 재산을 풀어 온 나라 안에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녔다. 책을 들어라. 그 전문을 다 읽는 거예요.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손자한테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했어요. 구연동화를.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건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할머니의 정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오랜 생활을 통해서 했던 그 언어에 대한 그 노하우가 그 집합될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디오북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디오북을 통해 시력 저하로 책을 멀리하게 된 노인층, 시각 장애인, 위치학 아동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었던 김기덕 씨. 그러나 그에게도 저작권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엄청 어려웠죠. 어떤 오디오북이라는 거를 잘 모르세요. 지금도 그렇고 뭐 실제로 또 이게 대중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한테 제가 오디오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허락을 안 해줘. 지금도 그렇고요. 왜 그걸 오디오북으로 만드느냐. 아직도 종이책을 고집하시는 작가분들이 많고 그거를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 작가의 이미지에 손상이 돼 당신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책이 잘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작권 문제를 풀 열쇠 바로 만료 저작물입니다. 만료 저작물을 활용한 덕분에 1만 시간이 넘는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며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고전들 사후 작가가 돌아가신 50년 후에 그걸 저작권위원회에서 그거를 모두 관리를 하시면서 그건 무료로 이렇게 저작권을 쓰게 하더라고요. 이광 선생님이라든가 뭐 김동인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상 선생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근대 문학에 아주 정말 금자탑을 이뤘던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저작권들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뭐 국민정서 함양 문화창달에 이바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그 파일도 보내주시고 또 시중에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한 100여 개 작품을 했죠. 만료 저작물 덕분에 희망을 되찾은 김기덕 씨.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북을 알리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오디오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돈 벌려는 회사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우선은 알려야죠. 널리 오디오북을 하는 사업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알려서 이제 앞으로 그 시각장애인 협회 같은 데도 같이 어떤 이제 업체하고 같이 해서 무료로 배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